내가 19살에 데뷔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는 안 해본 게 많아요. 맨날 연습하고 노래하고 TV 나가서 하고. 잠을 못 자고. 얼마나 잤어? 한 시간. 설레어서. 아침에 6시 정도 되면 차가 엄청 막혀요. 출근 시간이라. 이렇게 막 한 20km 이상 돌아가는데 시간이 한 10분이라도 빨라. 그럼 그쪽으로 가. 휘발유 저거지. 휘발유 저거. 저 뭐지? 돈 많이 쓴 거 뭐라 그러지? 플렉스? 휘발유 플렉스 하는 거지. 살짝 민감한 주제인데 혹시 수입은? 수입 너보다 많이 벌어요. 그럼 뭐 남 수입도 그렇게 궁금해. 젊은 시절 못 해본 걸 해보는 프로그램인데. 아니 나는 이제 취미가 그렇게 막 특별하게 게임. 뭐 하세요? 콘솔 게임. PC 게임. 아니, 빠지면 돈 쓸까봐. 돈이 없어서 돈 안 줘. 돈 많이 버신다면서요? 벌기만 많이 벌고.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뭐. 뭔데 얘기해봐요. 그래도 늙어. 아니 왜. 소개팅. 소개팅 지금도 할 수 있지. 진정성이 좀 없지 않을까요? 왜 없어? 와이프 분도 계시고. 아니 뭐 이혼당한 청춘만 할 수 있는데. 왜 늙은이는 못하냐? 다 할 수 있어. 응. 뭐 하고 싶으세요? 소개팅. 젊었을 때는 좀 클럽 가고 이제 막 이태원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이제 소소하게 이제 경치 구경하고. 자꾸 꽃을 찍게 돼. 이상하게 꽃 있으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. 내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가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다. 김인구 처장님 문화일보 김인구 부장입니다. 선배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나도 학고지. 학고인데 이제 잠재력이 있는 학고지. 나는 2시간 반으로 묶어놓은 게 6만인가? 그래갖고 5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올렸거든. 똑같은 거를 안도 안 났어. 나는 지금 보면 다 하고 싶어. 뭐 리뷰도 하고 싶고 먹방도 하고 싶고 다. 뭐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이런 거 나는 못 찍어봤거든.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통을 제일 먼저 받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야 내가. 이수만 선생님이 내가 지퍼 올리고 딱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왜 우통 벗고 조끼는 왜 입어? 후드나 입고 나갔지. 딱 이런 거야. 지퍼 탁 내리고 인터내셔널 워비 이러는데 벌써 딱 난리가 난 거지. 현진영 노출 3사 방송 정지 딱 이렇게 된 거야. KBS, SBS, MBC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잡혀간 거야. 한 2주인가? 근데 이수만 선생님이 나만 보면 얘기하는 거야. 어떤 가수가 나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차고 못 올라오는 거야. 근데 내가 딱 잡혀가니까 그 사람이 1등을. 왜 그러셨어요? 그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지. 하여튼 그래서. 하여튼 그래서. 지금 뭐 피디님들이 내 그때를 눈으로 지켜봤던 세대가 아니잖아. 모르잖아. 여 중고등 학생들이 텐트 쳐놓고 밤새고 기다리고 그게 이제 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. 빼곡하게 낙서 매직으로 재우지도 않는 걸로 해갖고 최고조 그러니까 90년에 나와서부터 인기를 끌었어요. 나오자마자 완전히 인기 정상에 있다가 이제 1등을 눈앞에 바라보고 이제 빵과 같이 사실 어린 친구들은 몰라요 잘 그런 거를. 근데 굳이 내가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각인시켜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저런 일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위하는 거지. 그럼 앞으로는 상처는 따로 안 받으세요? 나이 들고 그런 걸 많이 보고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막 이러는 건 넘어갔죠. 행복한 거 뭐예요? 같이 댓글 달아. 아유 그래 음악밖에 모르고
제가 착해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물론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뭐 그러주니까 나는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지. 젊었을 때부터 있나 거의 다 해봐갖고 나쁜 쪽으로는 다 해봤거든. 미국을 못 가. 왜요? 전과가 있어서. 이제는 정상이다 하는 이제 정신과 진단을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면 얘네들이 풀어줘. 그 로봇할리가 하면 되겠다. 나 도와준다 그랬거든. 로봇할리님은 갈 수 있어요? 그 형도 그렇게 그 형이 알려준 거야. 자기 친구가 그렇게 갈 수 있다. 그러면 괜찮겠다. 컨텐츠도 하고 비자도 받고. 미국은 안 가도 돼. 야, 그 사랑이 뭐니? 어? 저기야.